단일 앤미 패밀리. 안녕하십니까? 어둠을 뚫고 단일 앤미 가족 달려갑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45분. 와우. 이 새벽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도로에 차도 거의 없는 완전 깜깜한 새벽. 달리고 달려가는 곳은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만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가은이도 함께합니다. 새벽이지만 공항은 나처럼 환해요.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가니니 가족 마음도 엄청 환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듦은 그저 참을 수 있는 거죠. 항공사 창구를 찾고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넣어라 티켓! 이번 여행이 자유여행이라 캐리어 끌고 다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제 패션! 다니는 요 아빠가 자꾸 패션 테러리스트라며 슬리퍼에 웬 양말이냐며 엄청 놀려요. 아침을 어떻게든 먹고 가야 해서 1층 식당가에서 후다닥 후다닥 먹고 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 맛있구만! 자,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볼까요? 가자 가자 고고고! 오랜만에 여행이니 가족들 모두 신났습니다. 청초롱청청! 걷고 또 걷고 버트. 그런데 이 걷기는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으니 처절한 걷기와 기다림이 여행지에 펼쳐지니 길바닥에서 울고불고 알레르고 돕니다! 드디어 비행기 탑승! 가니니니 가족이 탄 비행기는 에어서울! 타자마자 자는 거임! 드디어 출발! 이륙하자마자 바로 기내식 찾는 먹성 좋은 가족! 커피 한잔 바로 시켜주었죠? 리엔이는 사발면을 세상에나 기내식으로 먹고 있어요! 상공에서 먹는 라면 꽤나 맛있죠? 이렇게 장난도 치고? 도착! 유후! 도착한 곳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입니다. 강인이 어릴 적 왔던 오사카 다시 오게 됐네요.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가려면 이 열차를 타야 해요. 오사카 도착하자마자 이동하는 곳은 교토! 하루카 열차를 타야 해서 지금 티켓을 구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참 줄 서고 구입! 열차 타러 고고고! 원래 이번 여행지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였는데! 엄마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일로 일정 때문에 급 여행지 변경을 하게 됐죠. 일본으로! 하루카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아이스크림 자판기 발견! 바로 자판기로 고고! 맛있네요! 특히 말차 아이스크림 최고! 이 열차가 말입니다. 키티 캐릭터로 가득한 기차예요. 하루카 열차 타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간식들. 뭐든 맛있는 거죠. 게다가 열차 안에서 먹는 간식 최고. 아침도 먹고 기내식도 먹었는데 왜 자꾸 들어가는 거냐고요? 아유, 맛있다 맛있어. 푸딩도 먹고 아유 좋다. 그러다 잡니다. 드디어 교토역 도착.
슈퍼 열차 앞에서 기념 촬영 뿌이뿌이. 자, 이제 호텔로 가야죠. 아이고, 그런데 여기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끝이 없어요. 나가고 또 나가고. 아이고, 언제면 밖으로 나가나? 호텔은 교토역 바로 옆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잘 찾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간이니가 구글맵 보고 가이드 해주기로 했는데, 오, 기특하게 길을 잘 찾네요. 드디어 도착! 체크인 시간보다 다소 일찍 도착해서 짐을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호텔 예쁘죠? 마치 료칸에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본 여행이 시작됩니다! 간이니 어릴 적 왔었던 여행과는 사뭇 다른 느낌! 간이니 자매가 가보고 싶은 장소로 안내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일본 여행기!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트뿅! 뿅! 간이니 가족, 오늘은 교토에서 오사카 가는 날입니다. 조식으로 라면을! 교토 호텔 바로 옆에 이색적인 라면 가게가 있었더라고요. 이쁘다 리흐나!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서 본능적으로 맛집이다 싶었습니다. 보통은 고기 육수나 간장, 된장 소스로 된 육수인데 여기는 좀 특별한 라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니 이런 게 좋네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땡큐 땡큐! 조개 베이스의 육수인데요. 맛있어요. 그리고 셰프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었다는 거. 짜요 짜. 일본 음식들이 대부분 좀 짜죠. 어머! 바로 옆에 술 자판기가! 기념 촬영 찰카! 교토역에 있는 도시락 가게인데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질 말았어야 했어요.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이걸 어디서 먹냐고! 열차 한 번 더 갈아타고 드디어 오사카 도착! 도착하자마자 우와! 우리 리은이가 좋아하는 딸기 모찌가 뚜아! 바로 사야죠! 구글 지도 보면서 가은이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드디어 호텔 도착! 간이니 가족이 묵은 호텔은 칸데오 오사카 호텔인데요. 옥상에 사우나가 있어서 무조건 이곳이다 를 외치며 예약했죠.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너무 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여행 너무 기대돼요. 아담한 룸.
그래도 일본 호텔치고는 넓은 편입니다. 화장실도 깔끔! 교토역에서 구입한 도시락을 오사카 호텔방에서 먹게 되다니! 리엔이는 지금 리엔이 생기부 촬영하면서 먹고 있어요. 리엔이 일본 먹방은 리엔이 생기부에서 꼭 보기 있기 없기! 있기! 호텔에 짐 풀고 본격적으로 시내 구경 스타트! 도톤보리도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다리야! 샌들에 양말 신었다고 얼마나 멀어 하는지. 양말은 안 입니다. 멜론빵! 리은이가 너무 먹고 싶다 해서 구입했는데. 맛은 뭐, 그냥 멜론빵! 버뜨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시내 구경 다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고 소방차가 막 연이어 달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 길 가던 사람들도 지금 다 멈춘 상태. 길이 막혔습니다. 와, 저기 보이시죠?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지금 저기를 뚫고 가야 합니다. 이걸 어째요. 그나저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휴, 이렇게 불난 걸 가까이서 보는 것도 정말 처음입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머 어머, 연기가. 공사 중이었던 건물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인명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 건물 옆길로 해서 호텔로 가야 하는데 불이 나서 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간담. 아우, 소방관님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도로 전체가 다 통제돼서 차도 안 다니는 상황. 골목으로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냄새가. 일본 여행 와서 이렇게 일본 경찰과 일본 구급차와 소방차를 이리 많이 보게 되다니. 아우. 어떻게든 호텔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택시도 탈 수 없는 상황. 뭐 차가 다녀야 말이죠. 헬기도 떴네요. 와. 하도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이라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상황. 드디어 아빠는 신발까지 벗었어요. 아장 아장. 다리 아팠어. 다리 아팠어. 드디어 돌고 돌아 다시 도톤보리로 왔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저씨. 돈키호테에 잠시 들렀는데요. 어머, 이곳에 이런 대관람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타야죠. 어찌 그냥 지나가리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 무섭진 않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뒤로 도네요?
그나저나 아유 일본 와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호텔에 와서 뉴스를 탁 켰는데 화재에 그런 뉴스는 없더라고요. 아유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던 걸로. 그나저나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내 다리야.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난 간이린이 가족. 호텔 조식 먹으러 왔어요. 조식 포함되어 있는 터라 안 먹으면 서운하죠? 지금 시각이 아침 6시 반. 왜 이렇게 일찍부터 밥을 먹냐고요? 오늘 드디어 아주아주 오랜만에 그곳을 가거든요.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후다닥 먹고 빨리 가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지만 카레가 너무 맛있어서 엄청 먹고 나왔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는 지하철. 여기까지는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일지니!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셜 스튜디오 역은 말 그대로 인산이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입장하자마자 거의 달리다시피 어딘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달리고 달리고! 이곳 유니버셜에 정말 많은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여러 번 타본 경험으로다가 말씀드리면 해리포터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1등! 줄 많이 설까봐 조바심이 나요. 뜁니다, 뛰어! 오픈 시간에 바로 입장해서 뛴 거라 이곳은 아직까진 그리 사람이 없습니다. 야호! 추억이 방글방글! 와, 드디어 들어가는데! 원래 같으면 이곳에서 2시간 좋게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이거 웬일입니까? 1도 기다리지 않고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혹시 유니버셜 가실 분들은 입장 빨리 하시고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해리포터로 달리고 달려가면 많이 기다리지 않으실 거예요? 역시 해리포터 최고! 나오자마자 거리 공연도 있더라고요. 살짝 구경하고 영화 속에 나왔던 버터 맥주도 한잔합니다. 괴물과도 인사! 안녕! 다음은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 타려고 무려 2시간을 기다렸다는 슬픈 전설이 전설이! 다리가 좀 뻐근하고 배도 고프고 먹어야죠? 먹을 때도 줄을 서야 해요. 에휴, 참 새야 새야 너는 좋겠다 줄 안 서서. 어디 갔니? 입장할 때 운 좋게 닌텐도 입장권에 당첨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시설이라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저희들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만 발. 어머나 세상에! 그냥 그 게임 속 세상에 현실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와우! 어머어머 저 캐릭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어쩜 좋아! 그런데 이곳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곳에서 무언가를 체험하려면 팔찌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니은이만 일단 체험하는 걸로 해서 팔찌 하나 구입하고 체험합니다.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리은이는 화이트 팔찌 쫙! 바로 이 팔찌!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닌텐도 월드는 저학년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닌텐도 내에도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줄이 정말 줄 서다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장장 2시간 넘게 지금 줄을 서고 있어서 다리 발바닥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다는 전소리.
익스프레스권을 사면 참 좋기는 한데 두 달 전 마감이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요. 아휴, 아무튼 이거 너무 줄을 오래 서다 보니 즐거워야 할 이 어트랙션이 살짝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고 내 나이야. 카트를 타고 게임 속 캐릭터를 맞추는 건데 후기는 패스. 미니언즈들 안녕 오랜만이야.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계속 물과 음료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걸 먹으려고 해도 계속 줄을 서시오. 아이고 다리가 녹아내린다. 그래도 계속 먹었죠. 왜? 배고프니까. 맛있네요. 워터월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들어왔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공연이죠. 진짜 전투를 방불케 하는 스케일! 폭파신 대박! 유니버셜 가시는 분들은 꼭 이 공연 보셨으면 좋겠어요. 퀄리티 대박! 딩동댕동! 롤러코스터는 무조건 타야 합니다. 다른 건 못타도 무조건이야! 버트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가니린이 가족만이 아니겠죠? 엄청! 진짜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재밌으면 됐죠! 몇 년 만에 우리 가족 정말 재미진 추억 만들고 왔네요.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살려. 안녕하십니까 니블 여러분. 얼마 전 오사카 여행 때 호텔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오늘 대공개합니다. 아 글쎄 간니린이 아빠가 술주정 술 꼬장을 켰다는 건 안 비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편의점. 편의점에서 여러 음료, 간식들을 사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아 근데 왜 그래? 어? 왜 그래? 여보세요? 오빠! 왜 그래? 형이 아니셨어. 무슨 짓을 갑자기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공황장애야? 그 캔 캔이 뭐야? 캔이 어딨어? 캔이 뭐야? 이거 아까 편의점에서 오빠가 샀던 거잖아. 이거 술인데? 알코올 9%야 술 때문이구나. 오빠 술 못하잖아. 한 방울도 못하는데 에너지들이 그런 줄 알았어. 미쳤어. 거기 멀쩡하게 알코올이라고 써있는데 위에만 봤어. 칼로리 제로. 아휴 이거 스트롱을 본 거야? 스트롱 제로? 어? 이게 뭔 에너지 드링크인 줄 알았다고? 여기 보면은요 아저씨 알코올 9%예요. 아이고 술 한 방울도 못하는 양반. 병원 가봐? 아니 그럼 어디 봐? 여행만 왔다 하면 아프냐?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술 마시겠다는데 술 마셔서 그런 거야. 너 지금 술 주장하는 거야? 응. 너 얼마나 먹었어? 한 모금. 지금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과호흡인 거야? 응. 아 빨리 가서 누워. 아이고 화상 진짜. 아이고 화상. 내가 혹시 몰라서 화상 연고도 가져왔어. 어디 가서 또 질까봐. 술 쳐드셔 한 모금. 아유.
아빠 괜찮아요? 아 병원을 가 그러면. 왜 또 왜 어구 누울 거야? 어머 열어주는 거 무서워? 참 야 술 딱 한 모금 마실 때인데 9%면 센 것도 아닌데 아유 좀 뭐 저렇게 밝기까지 하냐 어머 커피 커피 먹을래? 어. 따뜻한 거 있어. 아니야, 시원한 거 얼른. 시원하고? 아. 아, 지금 강한 아빠가 몸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왜? 무슨 음료수를 술로 헷갈려가지고 난리. 아니, 지금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잡수고 싶으시다 해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파? 테레노 갖고 왔어, 이거 먹자. 어, 딩딩 울려? 딩딩? 머리가 너무 아파. 응. 숨 못 쉬겠는 건? 어, 그거는 좋아졌어. 다행이네, 그나마. 아휴. 빨리 커피도 마셔라. 커피 사오려면 내가 얼마나 무겁게 가져온 줄 알아. 애들 또 라면 먹겠다 그래서 그거 사. 생수 사. 아휴. 몬스터를 흘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없어서 봤더니 스트롱이라고 써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몬스터 같은 건가 보다 그러고 샀는데 피로회복제 같은 건 줄 알고 샀지 내가 봐도 사실은 그런 건 줄 알았어 지금 나 미각을 아직 다 안 돌아왔잖아 그렇지 맞아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마시고 그냥 뭐 맛이 왜 이렇게 쓰지? 그러고 내려놓고 10초, 15초? 갑자기 막 호흡이 과호흡이 오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내가 술 마셨을 때 증상인데 그러고서 캔을 다시 봤더니 거기 알코올 9%라고 써있더라 여행 와서 술 주정하고 과호흡 오고 뭔 술 주정을 해? 수중이잖아 뭔 술 주정을 해? 한 번도 어디 여행 와서 멀쩡한 적이 없어 아 머리 아파 아. 잘 다녀오셨어? 잘 다녀오셨나? 오 양념치킨 니신의 한국풍! 자 별의별 걸 다 산 어때? 이거 마음에 드세요? 그대가 골라온 라면은 최고예요? 맛있네 아까 냄새로 확구만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면치기 하세요? 해정하고 싶어. 한 모금 먹고 10초 안에 술 주정하고 그거 해장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생각보다 맛있는데? 치킨 맛이 조금. 난다. 어? 양념치킨 맛 난다. 양념치킨 맛이 진짜로 나? 왜 라면에서 양념치킨 맛을 정말 신기한 게 나있네 진짜 안 매운 양념치킨
진짜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맛있다. 카레 대박. 너무 맛있어. 뭐야? 면이 하나 없어. 야.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교토에 있는 호텔. 자, 호텔 나와서 향하는 곳은 청수사. 교토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가니린이 어릴 적 갔던 곳. 리은이가 유모차 타고 있을 때 유모차까지 가지고 올라가질 못해서 가은이와 아빠만 청수사 안까지 들어갔다 왔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온 가족이 올라가 보렵니다. 청수사 가는 길에 산넨자카, 리넨자카를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는데요. 곳곳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요. 청수사로 올라가면서 쭉 구경하고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날 화창하다 못해 조금 더운 날씨였습니다. 시원한 게 엄청 땡기는 그런 날씨! 먹어줘야죠. 슬러시! 어머어머, 캐릭터 샵! 귀염귀염! 청수사! 얼마 만에 왔는지. 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늘에서 잠시 쉬고 올라가 봅니다. 각자의 소원들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담아놨네요. 청수사에서 미니미니한 부적도 샀습니다. 물론 각자 용돈으로! 아유, 잘 찍었어요. 야, 샘난다 샘나! 아빠랑만! 흥! 치뿡! 찰카! 일본하면 또 라면이죠. 깔끔한 맛의 조개라면인데 아유, 맛있어요. 좀 짜긴 해도 보통 일본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보다 조금 짭니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중간중간 이렇게 간식도 먹었습니다. 이곳은 오사카 도톤보리. 두 자매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누가요? 엄마 아빠가. 구글 지도 보고 언니랑 동생이랑 손 꼭 잡고 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따라가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샵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가니린이 가족 거의 반나절을 아이쇼핑했다는 건 안 비밀비밀. 짱구 아빠 엄마랑도 사진 찰칵. 가오나씨 안녕. 표정 풀고 김치 스마일. 대형 햄버거도 와, 엄청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하면 또 스시죠.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구입했는데 와,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또 라면도 같이 먹어야죠. 아유, 맛있어라. 타코야끼도 빠지면 섭합니다. 근데 가니린이, 엄마가 만든 타코야끼가 더 맛있지? 그 와중에 혀 대니니 조심하시옹. 이런 곳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가챠? 지나가질 못해요. 뽑아야죠. 어디보자 어디보자. 특이하고 예쁘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가챠 리은이가 뽑아줄게. 아이쿠, 귀여워라. 요즘 리은이가 딱 꽂힌 캐릭터예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쁘게 잘 간직해요. 안녕 안녕. 호텔 안에서 도시락 먹기. 그런데 생각만큼 맛있진 않았어요. 기분 탓인가? 그래도 이렇게 일본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타코야키도 직접 주문하는 당찬 리훈이 일본 현지에서 중계합니다. 일본 타코야키 만드는 모습 잠시 보고 가실게요. 터프하게 먼저 재료들 싹 놓고 어머어머 그 위에 멀건 반죽을 올리고 파 대충 샹샹 돌려주고 어이구 손 빠른 거 보소 휘휘휘휘 몇 번 하니 벌써 완성. 과연 그 맛은 엄청 기대하고 있는 리은이인데 맛은 비밀. 도톤보리 동키호테 안에 있는 대관람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안 타볼 수가 없겠죠? 안녕 안녕. 어 깜놀이야. 아이고 갑자기 움직여서 놀랐어요. 오 돌아가요 돌아가. 오 세상에. 점점 올라가는데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저 유명한 아저씨도 보여요. 안녕 안녕. 점점 높아집니다. 아우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고소공포증 있는 리흔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괜찮아. 한참 시내 전망 보고 내려옵니다. 일본 여행은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영상 딱 기다리기 이끼 없기 이끼. 안녕하십니까? 일본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여행 돌아오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3박 4일 간 가니니니 자매 두 손 꼭 잡고 여행 다니는 모습도 너무 흐뭇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 계획을 우리 가은이, 우리 리은이가 직접 다 짜고 여행 동선부터 교통에 이른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서 여행을 계획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6년 전 일본 여행과는 사뭇 다른 풍경. 엄청 편한 여행이었죠? 진짜 가은이 리은이 다 컸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스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일본이다. 소마 이제 엄마 없이 잘 살아라. 바이바이.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돼. 알겠지? 가니린이 이모네 집에서 지냈죠. 이모네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 잠시 보고 가실게요. 소미 동절! 엄마 왜 이래? 아유 정말 입냄새. 소미! 소미! 이모 말 잘 들어라. 꼬깍꼬니. 오빠 좀! 오빠 좀! 오빠! 소마! 내일이면 보겠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그동안 가차를 뽑고 있을 테니! 가는 곳곳마다 가차가 있어서 아주 정말이지 동전이 남아나질 않았다는 건 비밀 비밀! 진짜 일본은 가차 천국! 까뿡. 에휴, 문제에 그것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몇 년 전 가니린이 가족의 취미였던 인형 뽑기! 여기서 정말 희노애락을 겪을 줄이야. 저 케이스만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아슬아슬 걸려있는 케이스! 아이고, 이게 어려워요. 가은이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집게를 이거 그래, 아주 좋아! 그래, 방향 좋아! 아, 그런데 집게발에 힘이 없어요. 집중하는 가은이! 아자자!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에휴, 굴하지 않고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시도할수록 동전은 점점 없어진다! 유유! 아이고, 이 기계야! 우리 내일 한국 간다고! 집으로 간다고! 좀 봐주시게나! 어림없네요? 에휴,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이런, 이런! 언니들, 엄마 그거 하지 마! 인형 뽑기 기계에 쓸 돈 이런 데 간식 좀 사오시게! 이모랑 하루에도 산책을 3번 이상 하는 솜! 행복하지? 이모가 정말 너무 잘해줘서 아주 그냥 행복이 넘쳐흐르는 솜! 친구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쏘마! 가족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산책 생각밖에 없다고? 아이고 이놈의 인기! 아우 정말 왜 이렇게 쫓아와? 정말 이 인기를 어쩜 좋아. 엄마 내 인기 봤죠? 간식 하나 사오시게. 이모 말씀도 잘 듣고 있어요. 그나저나 인형 이왕 뽑는 거 잘 뽑고 와요. 소미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힘을 내봐 기계야. 응원이가 은하 부탁이다. 끙차 이걸 조금만 더. 직원분도 축하를 해주고 와. 인형아, 일단 고맙다 나와줘서. 가은이가 잘 뽑은 거죠? 딩동댕동. 자, 이제는 진짜 집으로.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꾸벅꾸벅 졸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고야, 머리 조심. 유리창에 머리 박겠어. 드디어 간사이 공항 도착! 문제 그 인형이죠? 사람들이 정말 공항에 와 너무너무 많아서 한 시간은 좋게 넘게 줄을 섰습니다. 끝까지 둘이 꼭 붙어다니는 칸이니 있니? 에어서울 비행기로 왕복했습니다. 미리 신청한 기내식! 이번 기내식은 특별히 주문했죠. 리은이는 초코 팬케이크. 아이고 맛있어라. 가은이는 얼마 전 사장님 기른 당나귀 귀에 나온 정우영 셰프의 우동 기내식을 주문했습니다. 통통 새우살 샐러드 우동! 맛있어요! 엄마 먹고 싶었어.
얘들아, 수비 왔다. 오늘은 여기까지.